쌀고기죽 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흰쌀 생선에 살을 쪄서 부스러뜨리고 뼈와 머리는 물을 붓고 푹 고아서 체에 받쳐 국물을 받아 그 국물에 쌀과 생선 살을 넣고 쓴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두 번째, 잔 생선류를 삶아 뼈를 추려내고 해초나 나물과 같이 볶아서 물을 붓고 끓이다가 쌀이나 보리를 조금 섞어 놓고 쓴 죽이다. 경북 어촌 특유의 구황죽이 하나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